혈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한 건강 프로젝트 3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. 폴리코사놀 섭취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도 실천한 사례자들의 결과가 기대됩니다. 3주 후 과연 이들의 혈관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? 정확한 혈관 건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체험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먼저 낮았던 HDL 수치를 올리는 게 시급했던 기런구 씨는 HDL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.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혈관 관리가 시급했던 한승아 씨 역시 HDL은 증가, LDL은 감소했습니다. 팔다리 저린 게 좀 나아진 것 같고요. 그리고 부종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좀 꾸준히 하면은 좀 좋아지는구나.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되게 의미 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악화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. 예. 그렇게 살 거고요. 두 사람의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안겨준 폴리코사놀. 콜레스테롤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?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주 동안 폴리코사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능력이 25%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. 폴리코사놀을 10mg과 20mg 각각 섭취한 그룹에서도 역시 HDL과 LDL의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은데요. 이때 폴리코사놀을 섭취하면 HDL이 증가되며 혈관벽 깊숙하게 숨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. 쿠바 폴리코사놀의 섭취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. 폴리코사놀 20mg과 10mg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각 7.7%, 6.1%씩 낮아졌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감소,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이 확인됐는데요.